배달할 곳이 결국 여기였어요. 사람 참 무한하게 만드시네요, 사장님. 사장님 마음 잘 아는 직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. 이거 가져가요. 미국 가면 몇 배나 주고 사 먹을 텐데. 몇 시간이나 날렸지 않습니까? 심부름 몇 건을 더 했을 텐데. 뭐요? 심부름 놓친 게 아까워요? 같이 있으면 닮는다더니 아까워할 줄도 아네요. 좋은 사람은 닮게 되더라고요. 네? 좋은 사람이요? 그게, 그러니까 내 말은 예전보다는 조금 좋은 사람이요. 꼭 챙겨가요. 하나라도 놓고 비행기 타면 꿈에 소복 입고 나타나서 괴롭힐 테니까요. 식사라도 해요. 수고비 받은 돈으로 내가 살게요. 됐어요. 그거 환전해서 미국 가서 햄버거 값이라도 해요. 네, 시켜만 주세요입니다. 아, 꽃 배달이요? 아, 그럼요. 근교 지방도 가능합니다. 네. 네, 신속히 배달해드리겠습니다. 네, 물론 말씀하신 문구 달아서요. 네, 감사합니다. 나 이제 그만 가볼게요. 그 꽃 배달 같이 갈까요? 아니요, 여기까지만 해요. 참, 나 아직 그쪽 이름도 모르네요. 여태 이름 한 번을 못 불러드렸어요. 강윤욱이에요. 강인욱 씨, 반가웠어요. 잘 살아요. 네, 나중에 아기 돌 사진 하나 꼭 보내주세요. 많이 웃는 걸로요. 그쪽도 꼭 많이 웃으면서 꼭 다시 돌아오세요. 세워놨는데 왜 스쿠터가 없는 거야? 여기 이 자리가 확실한데. 네, 지금 출발합니다. 그럼요, 꼭 시간 맞춰야죠. 네네, 지금 가고 있습니다.